안녕하세요. 영화 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IELTS 리딩 얘기 좀 해볼까요? 좀 전체적인 바운더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IELTS 리딩은 두 가지 모듈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너럴이고요. 하나는 아카데믹이에요. 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지문 위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7문제, 뭐 6문제 정도 되는 문제들이 일단 보통은 4개의 지문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1에서 26번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7번부터 40번까지는 비교적 긴 지문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페이지에 가까운 지문이 나오기도 해서, 거기서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아카데믹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제 긴 지문 3개만 나와요. 그래서 13문제, 13문제, 14문제짜리 지문이 있어서 토탈로 40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문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들 처음에는 제너럴 시험의 매력을 느껴요. 왜냐면 아카데믹 지문이 되게 길고 어렵거든요. 말 그대로 아카데믹이니까. 여기 약간의 트릭이 좀 숨어 있어요. 어떤 트릭이 숨어 있냐면,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5.0을 받아야 될 때, 놀랍게도 40개 중에 23개를 맞아야 5.0이라고요. 아카데믹의 경우는 좀 굉장히 달라요, 놀랍게도. 40문제 중에서요, 15개나 6개를 맞으면 5.0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제너럴과 비교한 8개 정도의 개수가 하나의 똑같은 5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5.0, 5.5, 6.0 정도를 필요로 하면 아카데믹은 16개, 15개, 5.0, 그리고 이제 17, 18, 19, 20개 사이 어딘가가 5.5, 23개가 6.0이라고 한다면 제너럴은 23개를 맞아야 5.0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7개, 6개, 8개 사이 어딘가를 맞아야 5.5가 되고, 30개를 넘겨야 6.0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아카데믹이 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영어가 약하다라는 건 그만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겠어요? 풀 가능성보다? 그러면 같이 찍었을 때 실제로 미니멈 개수의 아카데믹이 도달이 더 쉬운 거죠. 제너럴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제너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일반적인이라는 느낌이고, 아카데믹은 상당히 매력이 떨어지죠. 왜냐면 뭔가 학문적이며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 지문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들 아카데믹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같이 A라는 사람이 아카데믹과 제너럴을 응시할 경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은 A의 경우와 같이 아카데믹의 성적이 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숨은 트릭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가 좀 다른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제너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캐네디아로 이미그레이션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제너럴이고요. 호주는 좀 다른데요. 호주는 원래는 이제 이 이미그레이션 로 이민법 자체에는 제너럴을 제출하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아카데믹을 넣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여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 중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거나 또는 혼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로 제너럴을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리딩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었다면 모듈 체인지라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때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너럴 리딩에서 아카데믹으로 리딩 때문에 바꾸면 나머지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하겠지만, 리스닝은 공통 모듈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아카데믹이 구분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스피킹도 랜덤으로 물어보는 질문의 세트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제너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문제가 뭐냐면 라이팅인데, 라이팅 1, 제너럴은 레터, 편지를 쓰는데, 아카데믹 라이팅 1은 파이나 바나 라인 같은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런 파이나 바나 라인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그림을 보고 글로 옮기는 거여서 레터보다 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습을 다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호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IELTS 점수를 준비할 때는 제너럴보다는 아카데믹을 선택하신 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약간의 더 커다란 바운더리 얘기를 하면, 리딩에서 리딩이 만약 여러분들이 아카데믹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0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문제 유형 중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의 바운더리가 따로 있어요. 자, IELTS 문제 유형은 크게 리딩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True, False, Not, Given, 두 번째 주관식, 세 번째 헤딩, 네 번째 매칭, 다섯 번째 멀티플 초이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데, 실제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40문제 중에 6.0을 필요할 때 23개를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 23개는 난이도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는 주관 CTFNG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헤딩, 매칭, 멀티플 초이스상이에요. 요 문제 형태를 어떻게 나뉘었냐고요? 요 주관식과 TFNG는 본문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끔은 거의 안 해도 돼요. 반대로 이 헤딩이나 매칭이나 멀티플 초이스는 상당 부분 본문 해석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웃긴 건요 TFNG나 주관식 한 문제나 이 헤딩이나 멀티플 초이스나 매칭 한 문제가 똑같이 한 문제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 베이스로 끊기 때문에 뭐 헤딩을 어려운 걸 하나 풀었다고 해서 주관식 3개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채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 정도로 필요할 때는 주관식과 TFNG 종류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를 준비하는 게 맞고요. 6.0 이상을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헤딩, 매칭, 멀티플 초이스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서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란 건 영어와 좀 달라요.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것 투성인데요. 시험은 요건 좀 잘해도 되고, 요건 좀 못해도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어서 공부할 줄 아는 게 시험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줄여가는 거죠. 저는 항상 시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시험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따로 있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고 싶거나 영주권을 받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배워서 내가 사회에서 쓸모있게 써먹고 싶은 거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아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서 인생을 즐기는 게 목표지 IELTS 자체가 목표는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시험은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점수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 도구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누구나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맞는 제대로 된 수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드니 지역에 사신다면 영아일트를 찾아오세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시드니가 아니라면 www.youngielts.com에 인강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샘플 인강을 통해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시고 한번 다른 방향으로 시험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받는 그런 즐거운 인생의 첫 발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